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식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톡상담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톡스타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우리 스타분들의 얼굴이 가득한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의 톡상담방 들어가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무료로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톡스타 상담방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도 또 힘찬 상담을 도와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김정철 스타 그리고 랠리 퀸 스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를 해외 선물 해설위원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도와드리면서요. 사실 이제 제가 기관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많이 운용을 주식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전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만 좀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또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철 스타의 활약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랠리 퀸 스타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랠리 퀸 김민혜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매주 출발 증시 와이드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떠오르는 샛별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주식 상담들도 많이 해주시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적토마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시면 철저한 분석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랠리 퀸 스타와는 또 톡스타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톡방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상담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타! 종목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식상담 톡스타 그랜드 오픈. 종목이 떨어져 고민이세요? 어떻게 될지 불안하세요? 지금 바로 톡스타에게 물어보세요. 톡스타 접속 및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 샘플러스 접속 후 톡스타 배너를 클릭. 톡스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전문가의 무료 상담방에 입장하세요. 내 종목은 톡스타와 함께 주식상담 톡스타 내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전화 참여, 톡스타 참여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9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매수가 46,7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우리 김정철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46,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최근에 사신 거 아니면 사셨다가 수익 좀 보시다가, 이거 좀 더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내려온. 뭐 그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매수가 부근이죠?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소외감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대부분이 오늘 증권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하나금융지주는 도대체 그러면 얘는 은행주냐? 증권주냐? 이렇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섞인 거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증권주도 급등할 때 조금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30일 날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 때 금리 인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가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인데 투신이나 금융투자에서 이제 투신 수급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투신이 계속 팔다가 오늘 좀 순매수를 했고요. 근데 오늘 기관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주로 많이 판 곳을 보니까 국가단체. 예, 국가단체에서 많이 팔았죠. 국가단체 하면은 우정사업부. 예, 우정사업부에서 좀 많이 판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정사업부가 그렇다고 계속 묻혔다고 계속 팔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배당 이슈가 있죠.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어느 계속 이렇게 매도세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최근에 상당히 강해지고 있죠. 그런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은행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마진 구조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을 빌렸을 때 나오는 그런 손실분이나 이런 이자 부분 발생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하나금융 앞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은행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가 부분인데 제가 손절가는 좀 잡아봤어요. 근데 42,800원 정도 되겠네요. 42,800원 정도까지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탈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밑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평 모여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통 터트려주면 51,000원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 근데 자세한 비중도 20%로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특히 은행주, 특히 증권주와 결합된 이런 지주사, 금융지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응 방법이 좀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역시나, 톡스타로 들어와야 되겠죠.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열심히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42,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하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손절가 메모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톡스타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랠리퀸 스타와 함께 해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 반도체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9월부터, 이제 랠리퀸 이뻐님이 이제 서울 반도체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봐오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또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한 0.63% 정도 오르면서 32,000원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ED 시장이 이제 한 2015년 정도부터 보시면 제가 차트 잠깐 볼게요. 2015년대부터 때가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LED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작했고 그때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국 쪽에 아무래도 공급이 과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LED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서울 반도체가 그 치킨 게임을 이겨내고 지금 다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 같은 부분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와이캅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뭐 친환경 LED라고 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도 좀 안정성을 인기를 받으면서 매출이 견조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OLED 쪽으로 약간 조명이나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이 차세대 OLED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기는 사실 이제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정도는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지금 그냥 이익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익절 하시고 싶으시면 잠시만요. 네.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가 매수가가 28,000원입니다. 네, 28,000원이시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익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한 이제 20일 평선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됐으면은 이 이익
좀 사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도 좀 4세대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 목표가를 잡아주셨고요. 이익실현 구간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번에는 전화상담으로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이오테크닉스 들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매수가 보니까 84,400원에 비중 15% 정도 담고 계시고요. 예. 보니까 지금... 네. 제가 한 80%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 네네. 그러다가 저기 예, 10만 원 갖다 내려올 때 5만 네. 7,800원에 팔았어요. 근데 15% 남았어요. 네. 근데 그게 네. 10만 원만 넘어가면 다시 내려와요. 그러게요. 오늘도 장중에 10만 원 터치를 했거든요. 네. 예예. 그런데 예. 이제 요번에 세 번째 그 10만원 시도하려고 오늘 가게 올라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요번에 그 10만원 뚫고 올라갈지. 그러게요. 네. 아니면 또 먼저 그 고가에서, 네. 신고가에서 다시 내려올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철 스타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김정철 스타님. 네. 네,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예, 제가 봤을 때 분석을 좀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예. 좋은 가격대고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격, 이오테크닉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마커 쪽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약간 독보적인 회사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예. 이 회사가 단점이 뭐냐면요. 예. 예. 도대체 언제 실적이 터지냐 이거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이 종목에 이 종목으로 따지면요. 지금 이제 실적 보시면은 이오테크닉스가 1분기,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좀 예상보다 계속 좀 부진했어요. 조금 그러면서 주가도 살짝 조정 받아주면서 고점을 갱신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4분기 실적을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에서 어떤 데는 뭐 250억 뜰 수 있다. 어떤 데는 뭐 300억까지 뜬다. 근데 뭐 200억부터 300억 사이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250억 이상 떠버리면 상당히 이 이오테크닉스 성장성까지 기대해보면 한 PR 20배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럼 PR 20배 정도 주면 지금 현재 1100억, 1100억 시가총액 1조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조 4000억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목표가로 봤을 때 10만원 뚫어야지 맞아요. 10만원 뚫어야지 맞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이 오늘 장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예. 뚫고 올라가냐를 보셔야 되는데 비중을 줄이신 80%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예, 예. 근데 80%... 예. 매도하고 예. 15% 남았어요. 약간 좀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오테크닉스는 최소한 20% 정도는 한번 끌고 가볼 만하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 예. 뚫는다고 치면은 상당히 좀 이 고가 라인까지 다시 11만원, 12만원대까지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까지 다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4천억 정도까지 본다고 쳐도 한 12만원 정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10만원 부분을, 10만원이 라운드 피겨라서 10만원을 확실히 종가로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좀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단기적으로 예예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내일 만약에 10만 원을 뚫으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 제가 이 드리는 게 10만 원 뚫으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만 원 뚫으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10만 원 뚫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논란이 좀 있어요. 당연히 고점 논란들이 이오테크닉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 수급이 만약 일시적으로 꼬인다고 하면은 9,600원 이쪽 그 보시면 9,600원 부근에서 추가한 물량만 다시 소폭 다시 추가한 물량만 다시 팔아주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대까지 시총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계속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역시 톡스타 들어오시면 무료로 내일 저 10만 원을
9만원 못 들으면 9만원 꼴도 또 내려옵니까? 9만 6백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 내일 9만원이, 네. 10만원이 못 내일 가면요. 아니더라도 10만원을 뚫은 시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10만원 뚫는 것보다 10만원 확실히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럼 10만원 뚫고 종가에서 안착이 되면 그때 좀 추가로 너무 많이 태우지, 80% 너무 화끈하시고, 성격이 너무 화끈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끈하시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수익은 좀 챙기셨으니까 한 15%보다 조금 비중 줄여서 최대한 30% 정도까지는 보유할 만한 종목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네, 우선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다 보니까 뒤에 또 전화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시간 제한이 없는 톡스타 상담방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김정철 스타와 또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또 톡스타 상담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랠리퀸 스타와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플로리스님, 닉네임 플로리스님이 이제 대우 부품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과 콘덴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이제 최근 때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소폭 사실 증가를 해서 매출 쪽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모두 상쇄시켰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에다가 부품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가 좀 기업이 좀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 좀 이제 사드 등 관련해가지고 관계가 좀 회복이 되면서 현대 기아차의 좀 수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내수 쪽에는 이제 그래서 현대 기아차 납품하는 부분이 대우 부품이 없지 않아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사실 대우 부품이 내수 쪽에 부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부분은 약간 이제 부진한데 수출 쪽이 조금 나와주면은 아무래도 대우 부품이 좀 더 매출이익이 성장을 하고 주가 같은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대우 부품이 이제 이번에 동풍 자동차 그룹이라고 해서 중국의 2위 자동차 그룹인데 그 그룹과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2,680원인가요? 매수가를 주셨는데 현재 수익권에 그래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 한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봐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수급에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좀 모자르다. 그래서 수급에서 조금만 더 받쳐주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이 좀 모자른데 기관에서 좀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만약에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못하고 좀 이런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2,250원 선에서 아무래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랠리 퀸 스타와는 대우 부품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보니까 코오롱 인더 지금 7만 5천 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20%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보니까 살짝 수익 중이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한 2% 정도 내려가지고. 그러게요. 어제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빠지셔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김정철 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도 많이 들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도 많이 들고 계시는데, 현재 72,000원대 부분이 매수가이신가요?
예. 예, 그럼 상당히 지금 좋은 자리, 아, 7만 5천 원 정도구나. 아,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2천 원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예, 7만 5천 원 정도면 그래도 싸웠던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쉽사리 자리를 이탈하기는 쉽진 않고요. 좋은 부분에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밀렸다고 하는데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코로인더가 혹시 시청자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뭐, 그, 뭡니까, 저, 네, 뭐, 폴더, 그, CPI 필름, 그, 예, 뽑을 때나, 예, 하고,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아마는, 뭐, 뭡니까, 그, 피팅 옷 같은 거 좀 입을 거고. 네, 근데 요즘 이제, 코로인더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CPI 필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A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휴대폰, 이제 상당히 좀 전략 스마트폰으로 따지고 있는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위주로 했던 폴더폰에 이 CPI 필름을 채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있고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 들어 요즘에 롱패딩이 열풍이죠. 예, 근데 코로인더가 그 롱패딩이 아주 매출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미돼서 좀 요즘에 좀 시장에서 조금 올라간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면은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 좋았어요. 작년이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실적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데 현재 시가총액 보면은 지금 약간 뭐 살짝 뭐 약간 저평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정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밀렸던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요 지금 아주 중요하게 싸웠던 자리가 있는데 79,000원대에서 79,800원대 이때 이 자리 부분을 내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매수가까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혹시 가지고 계시고 있던 손절가격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분이 샀던 이 가격대도 상당히 좋은 지지라인이 되는 가격대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라고 잡아놓는 건 그냥 매수가가 이탈하면 그때 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의 상승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목표가로 딱 따져봤을 때는 92,5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92,500원 정도 자리가 목표가로 바라보시고 계속 보유했고 계속 대응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단지 이제 최근 앞으로 최근 상황이 최근이 좀 약간 공백이에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도 지금 많이 급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코스닥도 오늘 한번 밀려줬고 코스피도 원화가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최근 흐름에서만 79,800원 이탈하지만 안아준다면 여유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92,500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 손절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75,0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다시 터치하면 손실 안 보고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실패하기 좀 힘든 그런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톡스타 상담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톡스타 상담입니다. 랠리퀸스타 지금 어떤 종목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닉네임 김초코님이 한국전력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매수가는 42,000원이고 5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전력은 너무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서 송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죠.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주로 이제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같이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주가 지금
그냥 이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유틸리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쏠리지 못하겠다. 이래서 좀 안 좋은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정책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이제 원전 관련한 좀 그런 부분의 매출이 조금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은 지금 이제 배당이 좀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당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당이 높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배당이 높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들고 가시겠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이제 산업용 경부와 전기요금을 조금 올리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전력 관련한 매출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을 좀 손절을 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이제 전 저점에서 이제 한 아무래도 42,000원이라고 하셨으면 아무래도 지금 좀 네 손해를 보고 계신데 지금 가격에서 좀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아니다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난 배당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전 고점이죠 한 46,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는 이제 전략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연말에 또 배당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전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지금 경인양행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매수가 5,930원에 30% 맞으시죠? 예, 예. 네, 계속 오르고 있던데 더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김정철 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인양행.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인양행 들고 계시네요. 경인양행 어떻게 이거 사시게 됐나요, 이거, 이 종목은? 제가 이거를 작년 9월 달에요. 예. 뭐, 사카린 뭐가 좀, 뭐, 한, 그, 항암 치료제에다가. 네. 좀, 그때.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신 예, 거다. 그래서 계속, 예. 제가 사고 나서는 계속 빠져갖고. 예. 이게 이제. 원금 회복이 영 안 돼갖고. 아, 근데 지금 원금 회복이 저의 기회입니다. 지금. 예, 경인양행 같은 경우가 사실, 혼자 힘만으로는 상승이 좀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제약바이오, 예, 다들 동반 상승 중이라, 예, 화학, 예. 사실 화학회사예요. 사실 화학회사인데, 제약바이오 동반 상승하면서 같이 그냥 같이 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좀 괜찮아진 면은 있지만, 사실상 사카린 우리 옛날에 좀 몸에 안 좋은 걸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항암 치료제로 뭐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 실체를, 아직 완전히 나오기는 좀 약간 시간이 좀 요원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실적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보시면은 경인양행 같은 경우가 참 무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참 무난한 회사예요. 예, 100억 아니면 뭐 100억 50억에서 100억 1년에 매번 영업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실적이 2016년 15년도죠 별로 안 좋아졌다가 2016년에 반등했고 올해 실적은 그럼 어떠냐 2016년 실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예. 그럼 이제 이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자면 해봐야 한 100억이 안 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2,100억이 넘는다. 이거는 약간 좀 약간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고평가인데 그럼 주가는 지금 최근에 왜 오르냐? 뭐 동반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반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조로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근 자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5,900원대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5,930원 예, 예. 네, 그 부근 때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일단 안 차겠어요. 일단 주요 저항 라인을 일단 안 차간 상태예요, 현재는. 그러면서 이 다음 목표 자리가 5,920원, 30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죠. 매수가가 이 다음 라인인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30% 들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도 정말 제약바이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라젠처럼
정말 실적 하나도 없이 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임상 실험과 그 다음에 좋은 연구 개발로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기다리는 좋은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종목들에서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900원까지는 거의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매수가까지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면은 비중을 최소한 한 10% 20% 좀 줄여주셔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수가까지 나 절대 손해 안 보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 보통 그러잖아요. 나 단 10원도 손해 안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매수가에 똑같이 팔아도 수수료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예. 예, 그 손해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왕 손해 보고 인심 좀 더 쓰셔서 그냥 5,920원이 거의 이게 싸움 자리, 전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한 5,900원 대부터 조금 약간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홀가분하게 10에서 15% 정도만 들고 좀 지켜보시는 방안을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밀릴 경우는 손절가를 하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절가를 상당히 좀 밑에밖에 라인이 안 나오는데 굳이 조금 위에다 좀 더 잡자면은 그래도 이 밑에까지는 다 버텨보신 거 아닌 건가요? 예, 최대 예. 보니까 저가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3,000원대까지 버티셨네요. 예예. 네, 승리하셨네요. 그래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다음에는 이렇게 버티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한 4,500원 이탈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든지 완전히 매도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다. 왜냐하면 경인양 같은 경우가 실적이 빠르게 가셔야 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시면 제약바이오 이번 길어봐야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밖에 흐름 안 탈 건데 그때 흐름 놓칠 가능성이 좀 있다.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죠.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길어봐야 내년 4월 5월이에요. 네, 내년 4월 5월까지 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5월에는 주식을 팔아. 5월 되면 또 어차피 또 좀 살짝 밀려줄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게 좀 좋진 않다. 왜냐면 지금 코스닥 한 번 또 밀려줬기 때문에 조정받은 종목 있고 오늘 근데 셀트리스케어 같은 종목은 오늘 안 밀렸어요. 안 밀렸는데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강한데 여기서 이 시장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나 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막 뜨는 화학 종목도 또 뜨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경영량의 화학과 제약바이오 같이 겹쳐있다라고 약간 보시면 되는데 이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를 보시면 코스닥에서 주로 가는 거 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이 가는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수급이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 때는 약간 소외된 종목만 계속 가지고 계실 때는 현재 지금은 현재 주가는 좀 올라와 있지만 이거 말고 좀 더 확실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갈아타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좋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근데 수급이 워낙에 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최근 수급이 좋진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네. 매수가까지는 사실 이 흐름대로 가자면은 매수가까지는 사실 12월 초 중반 정도면 와야지 맞아요. 와야지 맞는데 그때까지 못 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 때는 조금씩 올 때마다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덜어내고 하나 종목을 조금씩 갈아타 보시는 게 그런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거래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버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 지금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톡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톡상담 같은 경우에는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 기다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톡스타 배너를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스타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신 다음 다음에 이 무료 톡 상담방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지금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톡 상담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우리 랠리퀸 지금 어떤 종목 들어와 있나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지금 SKC를 정다르키님이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42,000원에 비중을 30% 들고 있으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SK 계열권에 있는 케미칼과 화학주인데요. 화학주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LG 화학을 비롯해서 사실 배터리 관련해서 좀 올라갔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SKC가 지금 주력 사업이 좀 호조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을 좋게 이뤄낸 것 같은데 원재료에서도 좀 상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매출을 좀 많이 늘려냈고 그다음에 자회사 신사업을 지금 시작한 자회사에서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부분이 3분기 실적을 좀 이끌어낸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그럼 어떠냐 이런 진단을 또 해드려야겠죠.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좀 안 좋은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주력 사업인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공장에서 전기 보수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보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수급이 조금 이제 모자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으로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얼마 전에 지금 SKC가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신사업 쪽으로 다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랬는데 LCD 사업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좀 접고 신사업인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해서 사업을 좀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사실 반도체 소자라던가 뭐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주가가 또 몰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요. SKC의 이익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KC의 또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수급 먼저 보시면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연기금 관련한 얘기가 많은데 연기금이 뭐 코스닥 쪽을 뭐 지원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SKC 같은 경우 연기금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30일 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5일로 봐도 네, 연기금과 기관계 쪽, 외국인계 쪽에 수급이 조금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더 좋은 거는 SKC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목표가나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 데 사용을 하지만, 뭐,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에 좀 상황이 어떤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지금 3주 동안이나 적성병 나오면서, 아무래도 요, 11월 달 들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를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42,000원 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약간의 수익권에 계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고 바로 전 고점인 여기 44,95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지만 이걸 뚫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뚫고 올라가시는 걸 확인을 하게 되시면 48,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잡으시고요. 조금 이제 20 여기 보면은 60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는데 60일선을 좀 돌파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확인되시면 그럴 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네, 한 37,000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SKC에 대한 상담,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보니까 예. 지금 OCI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지금 비중 절반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상당히 커서 지금 큰일 났어요, 아버님. 제가 빨리 우리 김정철 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네, OCI. 아, 요즘. 5년이 넘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거는 OCI를 18만원에 가지고 계신 거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예, OCI 한때 60만원 찍었잖아요. 예, 예, 예. 그 기억나시죠? OCI가 지금 뭐 요즘에 약간 응답하라 197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면, 옛날 분위기 나죠. 코스닥 지금 급등하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제 원래 OCI 옛날 이름이 동철이 동철이 그래서 동양제철화학 이런 종목이었는데 네. OCI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이 혹시 어떤 소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태양광 뭐 패널 아니고. 예, 이제 고기 안에 이게 조그만 예. 결정체들인데 이런 결정체들이 예. 여러 개가 모이면 태양 빛을 받으면요,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신비한 물질이죠. 예, 신비한 예.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이런 물질을 생산한 OCI가 전 세계 사실 빅3 안에 들어요. 이 정도면. 근데 빅3 안에 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태양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태양광을 해봐야 너무 적자하고 유럽은 돈이 없고 유럽이 태양광 정말 좋아하는데 유럽 되게 유럽은 약간 멋진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좋아해서 유럽이 엄청 많이 했는데 유럽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동안 이 태양광 지원을 못 해주는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OCI가 정말 맥을 못 쓰고 뭐 보시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뭐 얼마까지 갔나요 이거 지금 도대체 65만 원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시청자분도 아마 그때 이제 저점이라고 혹시 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좀 기회는 왔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죽어라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기회는 왔는데 한 가지 위기 요소가 하나 있어요. 오시아에는 분명히 실적 좋아질 거고요. 지금 예. 유가 올랐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수요 좀 더 많을 거고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금 그 올드한 사람이라 그 석유에너지 이런 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미국이 태양광 안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고 그런 거 조금 이제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뉴스 하나 나왔죠. 서울시에서 전 가구의 서울시 전 가구의 3분의 1은 태양광을 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탄력 받았어요. 바로 탄력 받았는데 이 탄력 받은 게 추가적으로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 폴리실리콘, 이 OCI가 만든 이 폴리실리콘 수급이 정말 타이트해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위기 요소가 있는 게 중국 애들이 따라하기 정말 잘하거든요. 예, OCI가 있는 그 폴리실리콘을 엄청 많이 따라합니다. 중국에서 미친 듯이 따라해 버리면 이게 공급량이 어마어마해져 버리면 OCI가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OCI는 상당히 좋은데 이 중국 애들이 공급 과잉 현상만 안 만들어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OCI는 계속 갈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OCI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도 어느 정도 위기가 될 만한 그런 가격대는 다 뚫은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번 모멘텀에서 못해도 15만 원 간다 라고 봅니다. 근데 15만 원 가면은 그 뒤가 문제죠. 이제 중국에서 캐파 증설한 거 내년 한 상반기 끝무렵쯤에는 아마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급가인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태양광 수요가 좀 더 많아져 버리면 그 충분히 수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OCI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유가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얼마나 이 폴리실리콘을 많이 생산해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좀 가져서 좀 지켜봐 주시면서 15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시고요. 이번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다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만원까지 보시는데 지금 어차피 18만원대 가지고 계셨고 최저가 다 버티시고 오셨는데 지금 손절하시라면 손절 안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예 네, 그렇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못한다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은 언제가 되든 됩니다. 네, 되는 산업이에요. 풍력 태양광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대부분이 다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OCI가 상당히 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정도를 올해 말까지 빠르게 찍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빠르게 찍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 계속 갖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최소 예전의 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반토막인 한 30만 원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유가가 한 80달러 레벨까지 가준다면 그리고 70에서 유가가 80달러 레벨까지만 가준다면 이 정도 레벨이면은 태양광이 거의 상당히 좋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라인까지는 계속 버티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한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50%입니다. 50%요? 50%면 네. 줄이셔야 되겠네요. 예,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좀 이 비중 때문에 OCI 하나만 바라보고 OCI 하나만 바라보고 이거 가지고 계속 이 좋은 장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정도 근처 오시면은 비중을 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눈물 먹은 거라도 조금 예, 팔아주시는 게 그 비중은 그래도 한 30% 정도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조금씩 덜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오르면서요. 15만 원대 가면 좀 덜어주시고 그 다음 라인대로 보자면은 예,
한 2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15만 원대 한 10% 정도 덜어주시고 21만 원까지 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덜어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러면서 비중 조금 줄여주시면서 나머지 종목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50%를 OCI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OCI가 지금 현재 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원금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정철 스타가 네, 아버님 종목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드렸는데요. 네, 지금 비중 많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꼭 톡스타 상담방 들어가셔서 수시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톡스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렐리킨 스타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은 지금 윤별나님이 님이 지금 한미사이언스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2만 원 정도고요. 비중은 30%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미약품이랑 주가가 같이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한미약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은 지금 주가가 50만 원대에 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그거보다 한 10만 원대니까 아무래도 좀 50만 원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미사이언스에 투자를 함으로써 한미약품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한 5%나 넘게 빠져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빠진 부분은 사실상 이때 장대봉 나왔을 때 이 장대봉을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 장대봉 나온 이유를 좀 아셔야겠는데, 장대봉 지금 예전에 한번 이제 결렬되었던 사노피와 삼성 임상 계약을 맺었던 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장대봉을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한미사이언스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칠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여기 재무 분석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분기별로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65억 원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9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9월달 지금 우리 3분기 때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작년에 2016년도에 당기 순이익 79억 원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드리겠고요. 지금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가 골고루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만 좀 팔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서 파시지 마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약간 이슈도 나왔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한미약품이랑 같이 좀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도 같이 말씀을 드리 손절가가 아니라 이제 목표가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일단 13만 원 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조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받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한 10일선이나 20일선 이평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10만 원대 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또 전화 걸려고 있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끝나기 전에 아주 운 좋게 연결이 되셨는데요. 제가 바로 김정철 스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CJ, 안녕하세요. CJ를 네.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저 때는 CJ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종목 상담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CJ를 볼 시간조차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CJ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 이거 어차피 지주사잖아요. 시청자님?
시장님, 그, 예, CJ 하여튼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CJ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CJ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죠. 우리가 뭐 CJ ENM부터 해서 CJ 제일제당, 뭐, CJ 대한통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주사 종목이 원래 연말에 좀 뜹니다. 연말에 좀 뜨죠. 왜냐면 배당 이슈도 있기 때문에. 뜨는데, 오늘 한번 뭐 하나 맞았어요. 맞았는데, 오늘 맞았다고 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좋냐 하면, 17만원대까지는, 예, 최소한 17만원대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 17만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손절가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22만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연말 되면 사실 지주사가 좀 좋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좀 자세한 거는 톡스타를 통해서, 톡스타 내에서 제가 톡으로 한, 장장 한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전화는 끊겼지만요. TV 계속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내일 장에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상담 톡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스타님 짧게 한마디씩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실까요? 네. 상당히 스피디하네요. 스피디해서 좀 좋은데, 여기서는 너무 짧게만 하잖아요. 짧게 하는데, 저는 이제 공들여서 분석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톡으로 해주시면 하루 내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만. 한 종목만. 완전 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한번 파드릴 테니까 종목 바로바로 들어와서 종목 바로바로 올려주십시오. 네, 랠리킨 스타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좀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못해드린 분들께 조금 죄송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 톡을 통해서도 더 자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톡스타 방 들어오셔서 또 저희 적토마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철저한 분석 기대하시고 좀 기다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철 스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톡스타 배너 클릭하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 클릭하신 다음에 꼭 무료로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 총놈의 주식 투자 시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스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